무더운 여름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끼. 통조림을 툭 따서 넣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얼큰한 찌개 완성. 된장을 넣어 깊은 맛은 살리고 김치로 칼칼함을 더한 꽁치 김치찌개부터 알록달록한 채소를 송송 썰어 넣은 영양만점 요리. 설탕으로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린 보들보들한 달걀찜. 감각적인 요리를 알려주는 이재훈 셰프와 함께 떠나는 미식여행.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이 생선 요리 특히 여름에는 잘 안 해먹게 돼요. 손질도 어렵고 냄새도 나고. 네네.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통조림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통조림 갖고 계신가요? 저 집에 항상 하나씩 쟁여두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통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뭐 손질할 필요도 없고 껍질만 이렇게 벗기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오늘 그 통조림을 이용해서 제가 음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생선 요리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통조림 이용하면 간단하고 근사한 요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훈 셰프의 꿀팁 담긴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치 김치찌개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꽁치 김치찌개를 준비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럼 만들어 볼 텐데 제일 먼저 네. 그 채소부터 먼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채소부터 오늘은 지금 한 이 정도로 썰어줄까요? 이 정도로 썰어주고 큼직큼직하게 썰으시네요. 네, 이 정도로 자 저는 그 한식을 할 때도 네. 그 약간 모양이 다 비슷하게 썰어야지 요리가 다 예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썰은 모양도 다 나중에 보시면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많은 셰프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비슷하게 썰어야지 나중에 요리를 완성했을 때 요리에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자로 잰 듯이 예. 똑같이. 그래요. 예, 똑같아요. 정확히 5.5mm 정도로 항상 다. 양파도 조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양파까지 썰어줬고 정말 참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총사죠. 양파, 파, 고추. 네, 이렇게 세 가지 썰어놨고 만약에 집에 뭐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채소류 있으면 뭐 넣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치도 한번 제가 썰어보도록 할게요. 김치, 이거 약간 묵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많이 익진 않았는데 시판되는 네. 김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오. 그런데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김치도 이렇게 한입 크기로 좀 썰어줄게요. 근데 모양새는 그렇지만 지금 냄새 맡아보니까 잘 익긴 익었어요. 네, 이렇게, 익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역시 네. 이렇게 썰어주고 비슷한 사이즈로 썰고 계세요. 썰어주고 김치까지 다 썰어놨는데 네.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꽁치를 한번 이렇게 물기를 대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채로 한번 걸러볼게요. 저는 사실은 이 뭐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 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건 많이 들어있죠. 약간 좀 뭐 짭조름한 국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한번 예. 국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맛있는 국물 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깨끗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뜨거운 물로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살짝 한번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기름기 한번 더 제거하시고 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밥도둑 중에 하나죠. 예. 꽁치 김치찌개 한번 네네. 시작해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팬에다가 김치찌개 할 때 네. 그냥 바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한번 살짝 김치를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제가 김치를 볶을 건데 김치를 그냥 볶기보다는 이 설탕하고 고춧가루를 네. 좀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맛있지.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이 김치 같은 거 그 시판용으로 사시던가 아니면은 집에 사시다 보면 김치 국물도 있잖아요. 전 김치 국물도 같이 볶아요. 그럼 훨씬 더 진한 맛이 나니까. 되도록. 오늘은 일반 김치 준비하셨는데 묵은지 그 시판용 묵은지 이용해도 좀 맛있잖아요. 아 좋죠.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가 김치를 좀 얼마나 좀 잘 볶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김치를 볶아줘야지 그 김치의 좀 단맛과 그리고 김치의 신맛이 그 꽁치하고 잘 어울려져서 네. 맛있는 김치 꽁치 김치찌개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고춧가루도 살짝 좀 넣어주고 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도 그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뭐 양념 하실 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춧가루도 그냥 넣게 되면 약간 좀 텁텁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볶는구나. 한번 살짝 볶아서 넣으시면 그래도 고소한 맛이라든지. 그리고 텁텁한 맛을 많이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탕까지. 네. 이게 어떤 재료든 이제 볶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 감칠맛이 더 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게 되면은 약간의 설탕이 그 훨씬 더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였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제가 볶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물 넣을 때도 너무 센 불로 넣으면 튈 수 있으니까 물을. 이거 좀... 물은 뭐 다시물 준비하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아, 그럼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다시물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멸치 국물 같은 거 넣어주면 훨씬 더 좋고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오늘은 근데 꽁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꽁치에게 모든 맛을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마늘. 제가 오늘 두 스푼 정도 준비했는데 사실은 한 세 스푼, 네 스푼 기호에 따라 더 넣으셔도 좋아요. 네, 마늘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찌개에는 김치찌개, 특히 꽁치 김치찌개나 해산물이 들어간 김치찌개는 마늘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간장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 국간장이죠? 네. 네. 그리고 맛술도 살짝 비린내 좀 없으시게. 아, 맛술 넣으시는구나. 저는 네. 여기다 소주 넣거든요. 소주요? 네. 소주 넣으셔도 좋은데, 맛술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더 감칠맛이 더 있어지니까. 맛술 해봐야 되겠다. 네. 자, 이렇게 후추까지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고추장 베이스, 아, 이 김치 베이스나 아니면 고춧가루 베이스의 찌개를 하더라도, 빨간 찌개를 하더라도, 이런 된장을 살짝 한 스푼, 반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자, 요렇게. 맛을 좀 꽉 차게 만들어주겠다, 된장이. 그렇죠. 그죠? 된장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풍부한 맛을 더 낼 수가 있고. 자, 이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으로 두고. 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 중에도 된장을 좀 넣, 쌈장을 좀 넣으라는 그런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등어가 아니고 고등어도 넣어도 맛있겠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완전히 끓게 되면 이제 네. 채소, 준비되어진 채소를 넣고 네. 끓여주면 완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끓여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푹 끓여줘야 되거든요. 네.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번 푹 끓여보겠습니다. 네. 야, 선생님 우리가 15분 정도 푹 끓였는데 네. 고기가 부들부들한 게 입에 넣으면 그냥 후두두두두 떨어질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꽁치의 고소한 향하고 김치의 향이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를 다 감싸고 있는데 네. 아직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썰어놨던 양파하고 그리고 대파하고 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마리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썰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예, 예. 이제 아주 자작하게 네. 이게 진짜 맛있겠다. 채소가 이제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이제 끓게 되면은 이제 정말 맛있는 밥도둑 이제 김치 꽁치 김치찌개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꽁치 김치찌개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꽁치 김치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양파, 배추김치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꽁치 통조림은 체에 받쳐 국물을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설탕을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약불로 줄인 뒤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국간장, 맛술, 후춧가루, 된장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꽁치도 넣고 센 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주면 꽁치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